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 섬유증은 가장 최근 진단 그런 것에 의하면 결국은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가 섬유화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레티큘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침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조율을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질환에 맞는 그런 골수의 어떤 형태가 관찰이 되는데 그것이 1단계에 있어서 그런 전 어, 골수 섬유화증 초기 섬유화증이라는 판단을 받기도 하고 또는 레트큘이나 콜라겐의 그 침착이 2등급 이상이 되어 있어서 현성 그래서 이거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골수섬유증이라는 진단명을 받으시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임상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느냐? 그면 러 이제 빈혈. 이거는 빈혈은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때 표현하는 거고요. 환자분들은 당연히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혈액이 부족하니까 기력도 없고 숨도 차고 조금만 걸어가도. 걷지를 못하겠고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백혈구가 굉장히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 또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혈소판이 약간 올라가 있는 분들 정상 범주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질환의 진앙염에 따라 혈소판이 감소되어서 출혈이나 출혈성 현상 그리고 멍이 많이 들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장 비대 간 비대 그리고 이것도 역시 혈전증이 나타나시는 경우들 그리고 전신 증상, 전신 증상, 뼈 증상, 가려움증, 야간 특히 이제 자고 일어나시면 척척하다, 이부자리가 척척하다 하실 정도의 발안이나 체중이 최근에 자기 몸무게 한10% 그러니까 막 5, 6kg 이렇게 막 빠지시는 분들 또 발열, 그 다음에 비장이 굉장히 커져서서 그 같은 공간 내에 장이 차지하야 되고 있는 공간에 간 비장이 차지해버리니까 조기 포만감, 먹으면 금방 배불러서 못 먹겠고 복부 불편감, 복부 통증, 또 피로와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 병을 결국 어떻게 내가 치료 목표를 각 개인들이 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위험군의 질환, 질환을 진단받고 나면 나의 이 병의 상태가 어떤 위험 정도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진단을 받을 때는 보통 나이라는 요소, 헤모글로빈, 혈색소 요소, 백혈구 수, 순환 모세포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말초 혈액 이렇게 팔에서 보통 혈액 채취하였을 때 거기에서 모세포 백혈병 세포가 1% 이상 나타나느냐, 전신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 중간 위험군, 고위험군의 중간 생존값, 결국은 한 50%의 환자분들이 몇년 뒤까지 살아 계시는지 관찰을 하였을 때 이렇게 연도가 계속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2003개월 정도의 절반 분들이 2.3년 정도 뒤에는, 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시사하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고 또매 진료보는 순간마다 다이나믹, 이런 점수 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뇨 수치가 중요하게 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불량한 핵형 이거는 결국 골수 검사를 했었을 때 어, 염색체 이상 나쁜 염색체 이상이 동반돼 있다거나 수혈을 내가 받아야 된다거나 혈소판수가 감소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들을 총 동원해서 그 어느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진단받을 때 어, 이런 잣대를 를 가지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병원에 다니시는 그 중간에 질환의 상태는 변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규모의 그래도 어떤 연구들에 의해서 여기서 암유발 돌연변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드라이브 뮤테이션 이렇게 불리는 것이고요. 비암 유발 돌연변이 이런 건넌 드라이브 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결국은 돌연변이가 카이 돌연변이가 오히려 이거는 타입 2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 생존값이 더 높아서 위험요소가 이게 어, 오히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위험요소가 지금 더 1점을 주게 되어 있고 다른 세가지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 또 위험요소가 높아지고 네, 이런 연구들이 되었습니다. 또더 자세한 그런 돌연변이 연구들에서는 AXXL1 뭐 이렇게 표현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비롯해서 위험 돌연자 변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래서 이런 돌연자 변이 요소를 합치고 또 합치고 이런 체계화를 더 구체화해 좀 봤습니다. 그래서 70세 미만의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들 보면은 여기에서 고등급에 속할 때또 생존율이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을 되었고, 또 연구가 이제 거듭될수록 염색체 요소 거기에서 굉장히 위험, 이 병이 위험함을 사인을 주는 그런 염색체 요소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정보가 합쳐지면서 매우 고위험군, 매우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이런 m 7 0이라는 이런 잣대를 갖고는 이런 군에 속하는 군들은 중앙생존값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결과 등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정보들이 처음 진단받을 때는 진단받을 때대로. 또는 병을 병원에 다니시는 중간에는 그 변화하는 항상 혈액 지표 변화하는 증상에 대한 거또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는 그 검사 결과 등이 나오는 그 결과들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들의 잣대를 내놓고 이제 어떻게 치료 계획을 짤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동종조혈모소프이식이라는게 필요한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라고 나뉘어 본다면 저위험군이나 보통 중간 위험군은 일단은 지켜보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좀 하는 위주로 하는 군이 되고요. 중간 이위험군 고위험군인 분들은 이식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의 제한이 있고 또는 전신 상태가 불량하거나 병발된 다른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조금 어 어떤 조혈모세포 이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이완율과 사망률을 고려를 할때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이 가능하신 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어 신중하게 그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또 중간 1위험군에 속하시더라도 수혈의존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백혈부세포가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이 되거나 또 굉장히 불량한 그런 염색체 이상 등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이식을 고려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증상을 금유 위한 치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느냐? 일단은 빈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조혈자극인자제라든가 스테로이드 단아절, 면역조절 제제들 등을 쓰시는, 쓰셔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리고 비장비대는 아니면 전신증상, 이런 것들은 요즘에 그작투 억제제, 육소리티입이라는 약, 작합이라고 하는 약들을 처방을 받으셔서 그 복용을 하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 또 효과를 보셨다. 효과를 잃은 분들은 또 다른 이제 임상적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에서는 모든 약제로 조절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 통증이 굉장히 유발된다든가 이런 불편감이 큰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비장 절제술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이 역시 그 수술 자체가 갖는 5에서 8%의 굉장히 치명적인 출혈이 난다든가 감염이 난다든가 하는 것 등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지금 선택이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골수 외 어떤 조직 그러니까 림프절이라든가 아니면 간 비장 등이 커졌을 때 일부 방사선 치료로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미세혈관 그 증상에 대해서는 앞선 다른 골시 증식 종양에처럼 조용량 아스피린의 사용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장 사이즈가 굉장히 이제 커서 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신 증상이 심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중간 2단계에 속해 있거나 고등급 단계에 속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어, 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그 중간 단계에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한 또 목적으로 또 이식을 고려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 어, 생활에 이런 질환, 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퀄리티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룩소리틴이라는 약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작두전자 변이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 약을 쓸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굴수섬유 중에서 작투돌연변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신호 체계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썼을 때에는 당연히 이게 어떤 작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혈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신호체계 억제제이기 때문에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는 것은 절반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 일단은 빈혈 같은 경우에는 첫 3-4개월 이렇게 또 초기에는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도, 보이다가라도 이 약을 또 꾸준히 용, 조절하면서 쓰다 보면은 다시 올라가서 좀수혈이나 이런 것들의 요구량이 줄어들면서 평형 평정 상태를 좀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히려 심하다는 점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조절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용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시장 용량은 혈소판 수에 근거해서 시장 용량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한 2, 2주에서 4주마다 다니시는 그런 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히 혈소판 요소에 근거하여서 용량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대부분 6개월 있다가 이것으로 정말 내가 비장에 대해서 또는 전신적인 임상 증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어 이제 검사 등을 시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이후에는 3개월마다 이러한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지 보면서 약물치료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치료에 근간이 되고 왜그이 치료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느냐 라는 것을 본다면 이 치료가 이렇게 허가가 되기 전에 이제 임상 연구의 단계에서 시행했던 그 연구 결과들에서 룩소리 티닙을 사용했던 분들이 그 대조군 결국은 최선의 어떤 치료를 그냥 받으셨던 그런 군들에 비하면 피로라든가 통증 그리고 숨이 찬 증상 그다음에 불면증 그다음에 식욕 감퇴 이런 것들 다양한 전신 증상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 또 비장 사이즈도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주황색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비장사이즈가 줄어든 퍼센테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비장사이즈를 줄여주는 것을 관찰할 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은 개선이 될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이런 임상 연구들의 그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약을 쓰셨던 분들이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아더 오래 사는 그런 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이 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미 임상 연구, 중이, 임상 연구 중이거나 현재에도 또 임상 연구를 통해서 더 효과를 개선한 그런 약제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라티닙이라고 하는 작2, 그런 이니비터는 이거는 어, 2019년도 8월에 중간 2위 연구 고연기 고위험군 1차성 또는 2차성 골수섬유증 환자들에게 대해서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은 약이고요. 또, 모멜로틴이 불가하는 아까 또그작 1, 2, 이니미터에 해당되는 그런 또 새로운 약제가 어, 비장비대, 그 다음에 골수섬유증 관련 증상 감소, 이렇게 두 가지 큰 목표뿐만 아니라 적혈구 수혈량도 줄여준다는 것을 좀 현상을 보이면서 임상 연구 중에 있,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리티닙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그런 어떤 관련 기전들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골수섬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비장비라든가 아니면 관련 증상의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약제 개발이 지금도 노력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골수 섬유증이라고 하는 병 특히 이 병은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 병의 단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그 단계별 평가 그리고 중등급 2 단계나 고등급에 있는 분들은 골수 이식이 필요하신 분들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럴 때그 연결 고리의 치료로서 또는 궁극적인 치료로서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